딱 1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항상 격려와 응원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없는 대통령님을 위하여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은동지 여러분! 유승민 정계 은퇴하라! 주호영은 정계 은퇴하라! 썩어빠진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그렇습니다. 당은동지 여러분. 대구 시민의 자존심은 오늘부터 결정납니다. 아직도 썩어빠진 유승민, 주호영이가 주도하는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보수의 몸을 맡기는 대구민심은 더 이상 대구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 대구의 민심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썩어빠진 문재인 정권을 온몸으로 저항해서 몰아내는 대한애국당의 오늘부터 가장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애국 시민들은 썩어빠진 유승민, 주호영 기타 대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썩어빠진 성복을 무너뜨리고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노력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바르면서 하나하나 대한애국당의 만리장성을 쌓는 그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은 오늘부터 대구제첩으로 명명하고 이 대구 성지를 대한애국당의 보수 이정전을 접수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12석을 싹쓸이하는 그런 기정 이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 만세! 대한애국당 만세! 여러분, 저한테 강원동지 한 분이 글을 보내왔어요. 청와대에 있는 절 이름이 뭐냐 그러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 그게 청와대에 있는 절 이름이랍니다. 그 절 안에 있는 불상의 이름은 내로남불. 그들이 먹고 있는 물은 불순물. 그리고 청와대에 내리는 겨울의 눈은 천진우설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북쪽에다 어떻게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들을 청와대에 놓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적간두에 섰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2,000명을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군 14,000명도 철수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이 안보 행각을 잘못하고 한미동맹에 규제를 가하면 주한미군 2만 8천명도 영원히 곳에 있어서 우리 안보 이익을 지켜준다고 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주사파 정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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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한애국당은 100, 2030,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 30만 택기 집회의 물결이 그날까지 울릴 때까지 이렇게 단합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2020-150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 정계 접근에 우뚝 선 대한애국당의 중심이 되어
150석의 야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을 퇴치시키고 지금 보수연대니 반문연대니 하면서 국민과 역사를 기만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의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싸우고 있는 이 신성한 의병들을 모두 가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처단할 것입니다. 처단하라! 우리 대한애국당은 존경하는 조원님 대표님을 모시고 그날까지 끊임없이 행진하면서 반드시 이 대구의 성지, 이 보수의 성지 대구부터 다 찾아왔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보수의 물결을 일으키고 일파만파로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하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기타에 전진합시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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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